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램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램다, LAMBDA, 램다라고 하는데요. 이름 없는 작은 함수라고 보면 돼요. 사용하는 방식은 램다 한 다음에 여기 변수, variable, 그리고 나서 콜론하고 이제 뭘 할지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, 그 표현식 등을 넣으면 되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선 이제 def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곱하는 걸로 우리가 멀티플 하는 걸로 이제 뭐 x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x는 x 있고 그 다음에 뭐 y는 이게 7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리턴해 주기를 x 곱하기 y를 리턴해 주세요. 이래서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프린트 한다고 해요. 곱하기 이게 5, x로 이제 5가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과를 보면은 이제 35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를 램다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그냥 램다 할 때는 우리가 이 곱하기라는 거뭐 이렇게 정의했다면은 요 이름에다가 램다 이렇게 램다라고 적어주면 돼요. 램다하고 함수 뭐 이름 필요 없어요. 함수 이름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그 변수 여기선 x라고 하고 그다음 표현식 x 곱하기 뭐7 이런 식으로 했죠. 그래가지고 프린트해 주기를 이제 요거 여기다 5 넣어줘서 요거 결과를 보면은 35 나오는 겁니다. 이렇게 그 램다 함수는 함수 이름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쓰는 함수인데 언제 쓰냐면은 뭐할때한번뭐 실행하고 싶을 때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버튼 같은 거에서 누가 텍스트를 이제 클릭했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어떤 특정 클릭하면은 뭐 특정 커맨드가 이제 막 실행되게 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딱한 번만 돼요. 그러면 그냥 램다 요거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그 눌렀을 때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뭐 그때그때 맞게 지정하면 됩니다. 이렇게 램다 함수로 일회성으로 사용될 때 사용하는 간단한 함수다. 램다에 대해서 알아봤고, 램다는 램다 다음에 변수, variable, 그다음에 콜론하고 표현식이 온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오늘 거의 숙제는요, 요거 한번 하셔가지고 연습하셔서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